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12월 21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망자 현황입니다. 12월 21일 0시 기준 경기도 사망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4명 증가한 1,586명입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돈의 사망자는 135명으로 전주에 139명 대비 4명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6명, 60대 22명, 70대 36명, 80대 44명, 90대 27명으로 사망자의 96%가 60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는 백신 미접종자가 68명, 1차 접종 완료자 4명, 백신 접종 완료자 63명으로 사망자의 53%가 백신 미접종자 또는 접종 미완료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12월 21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313명 증가한 17만 381명입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돈의 확진자 수는 13,262명으로 전주 대비 117명 증가하였으며 하루 평균 확진자는 1,894명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확진자가 3,32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주의 3,951명 대비 626명 감소한 수치로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에서 25%로 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60%를 넘어서면서 고령층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점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연령대는 20세 미만으로 총 3,1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주의 2,971명 대비 129명 증가한 수치이며 전체 확진자 중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주 전인 11월 3주차에 6,026명 대비 도내 신규 확진자는 7,236명 증가하여 한달 사이에 두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특히 전 연령층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접종자의 적극적인 접종과 3차 접종의 대상자의 신속한 3차 접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3,099개입니다. 현재 2,473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80%입니다. 전주의 2,926병상에서 하나의 요양병원 156병상, 화학병원 17병상 등 173병상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총 3,099병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용병상은 2,306병상에서 2,473병상으로 167병상 증가했으며 병상 가동률은 79%에서 80%로 1%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중환자 사용병상은 313병상에서 329병상으로 16병상 증가했으며 가동률은 82%에서 87%로 5%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행정명령과 감염병 전담병원 신규 지정 등을 통해 797병상을 확보하였으며 중증증 600병상, 준중증 51병상, 중증 33병상 등총 684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는 센트럴 요양병원 165병상, 신천연합병원 36병상 등 309병상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병상 현황을 점검하고 독려하여 병상 확보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상 회전율 제고와 중환자실 적정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 중입니다. 지난 20일부터 위중증 환자의 격리 해제 기준은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로 변경되고 격리 해제 후 비용은 환자 본인 부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총 10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12월 20일 18시 기준 1,377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경기도는 확진자 급증에 대응해서 생활치료센터 1개소 800병상을 내일 12월 22일에 추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택 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최근 수도권 신규 확진자의 83%가 재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2월 20일 18시 기준 도내 재택 치료 관리 의료 기관은 53개이며 재택 치료 중인 환자는 8,964명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재택 치료 중 병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317명이며 74명은 생활 치료 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8,770명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12월 21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103만 2,601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82.9%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3차 접종자는 301만 9,417명입니다. 고위험군인 도내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 접종 대상자는 21일 0시 기준으로 264만 6,165명이며 이 중에서 67.6%인 178만 8,740명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60세 이상 3차 접종자는 63만 2,204명이며 접종률은 43.7%에서 67.6%로 23.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60세 이상 도민의 75% 이상이 3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사전 예약도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3차 접종을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세에서 17세의 접종은 대상자 77만 4,359명 중 1회 이상 접종은 48만 7,060명이 참여하여 접종률은 62.9%이며 기본접종 완료자는 34만 1,488명으로 접종률은 44.1%입니다. 지금 이 대상 12세에서 11세 대상 연령의 3명 중 2명은 접종에 참여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한 주간 도내 1,585건의 이상 백신 이상 반응 신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경증 사례이며 중증 사례는 11건, 사망 사례는 총 16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내 오미크론 변이 현황입니다. 21일 0시 기준 도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1명입니다. 지난 한 주 사이에 6명이 추가적으로 변이 확정을 판정을 받았으며 모두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다음은 도내 요양원 집단 감염 현황입니다. 경기도는 11월부터 감염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 종사자 대상 추가 접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일 16시 기준 도내 대상자 13만 1,427명 중 12만 9,827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대상자의 98.8%가 3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요양원의 집단 발생 사례는 15건, 요양병원 집단 사례는 4건이 발생했습니다. 요양원의 경우 입소자 725명 중 346명이 확진되었습니다. 확진률은 47.7%로 요양병원의 34.4%에 비해 13.3%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요양원 집단 사례 15건 중 선제검사를 통해 집단 감염을 인지한 경우가 1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분석 가능한 요양원 확진자 214명을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 완료자는 14일 이내 격리 해제된 경증 사례가 23.8%로 나타나 미접종자 12.1%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치가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신속한 3차 접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12월 말까지 운영 중인 60세 이상 3차 접종 집중 기간 동안 3차 접종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